안녕하세요. 딸내미 레시피입니다. 이제 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근데 생각보다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식탁도 화사하게 만들 제가 새송이 버섯전을 소개할게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뭐 가르쳐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간단한데요. 이 전은 예쁜 새송이 고르는 게 90%예요. 그래야지 전이 이쁘게 되거든요. 새송이를 고를 때 너무 긴게 있어요. 또 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적당한 길이로 이게 좀 통통한 걸 고르세요. 새송이 버섯을 너무 얇지 않은 크기로 두께로 전 부추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참 말하기 애매하네 두께를. 영상 보이시나요? 요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제가 썰어보니까 한 4쪽 정도 썰면 두께가 맞는 것 같네요. 아까 것도 그런데 이것도 그러네요. 요 끝은 볼록 튀어나오니까 끝에만 살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럼 평평하게 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요. 결함물이 잘안 묻어요. 이쪽으로. 이런 거를 좀 없애주는 게 좋아요. 이제 버섯에 맛소금을 살살 뿌려주세요. 간이 좀 있으면 맛있기도 하지만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빠져갖고 더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놔두세요. 이게 소금 뿌린다고 쑥쑥 들어갔다. 이게 절거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올게요. 이렇게 보시나요? 여기 수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왔죠? 요거를 키친타올로 꼭꼭 눌러주세요. 제가 계란 두 개를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잘 풀어놨어요. 그리고 가위로 알끈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야 계란물이 좀 이쁘게 붙여지거든요. 왜 전부칠 때 경험하셨나 몰라. 이렇게 하려면 뭐가 주르륵 흘러나오잖아요. 그 허연 거 쭉. 그게 알끈이거든요. 그래서 알끈을 과일을 잘라주셔야지 전부칠 때 아주 이쁘게 붙여져요. 다들 아시는 방법인데 저희 또 채널에 새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부침가루 옷을 이제 한 번에 입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이제 비닐봉지 여기다 준비해 주시고 부침가루를 한두 스푼, 한세 스푼 정도 넉넉히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저희가 해놓은 새송이를 넣고 살살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침가루가 골고루 묻거든요.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이제 부침가루를 탈탈 털어 주세요. 명렬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제가 전에 식탁을 화사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쑥갓하고 홍고추로 얼짱으로 변신시킬 거예요, 버섯을. 이제 쑥갓을 전날 사두거나 뭐, 그러면 금세 시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하냐면은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엄청나게 파릇파릇하죠? 그래서 요 끝에 좀 이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끝에는 너무 커요. 그 동그란 링이 그러니까 요 끝에 요 정도만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조그맣고 아주 이뻐요. 그래서 요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면이 이제 아주 맛있게 잘 익었으려면 뒤집어 줄게요. 누르면 맛있게 되죠. 밑에서 다 익었기 때문에 고명 올라간 쪽은 살짝 익혀주세요. 정말 화사하죠. 평범한 새송이 버섯인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맛도 정말 맛있어요. 쫀득쫀득한 게. 제가 아까 버섯 끝에 조금 남은 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졌어요. 그리고 계란물도 조금 남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동그랗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